자, 먼저 5명의 전문가 가운데 3명이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의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강북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삼화콘도에서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고 CIS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정유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삼성생명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DKT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ISIC의 안지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재 팀장님,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사실 제가 보합권장으로 전달을 드리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오늘 좀 흐름을 봐야지 알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FOMC가 진행이 됐는데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방향을 잡지 않고 간밤에 종료가 돼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야간 선물을 좀 따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2,7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한 890포인트까지 내려와서 기술적인 지지를 받을 만한 위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반등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지금 계속 뭐 나오는 반대 매매든지 아니면은 수혜심 약화 그리고 설 연휴 명절 전에 따른 이건 관망기 동안 매수세가 좀 줄어들면서 조금 더 하락폭을 보이느냐 이런 차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위치까지는 내려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반등을 받는다면 이 정도 위치에서는 반등을 한번 줄 만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어느 정도 좀 추세는 살짝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지금 오랫동안 하락이 6월 달에 지금 6월 25일에 고점을 찍고 사실 반등을 했다라고 했으면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했으면 이 10월, 11월, 12월에 행보했었던 그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더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더라도 매물대가 너무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큰 폭의 지수가 큰 폭의 상승한다라는 앞으로의 방향성보다는 지수는 이제 낙폭을 일단 첫 번째로 멈춰주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위에서는 계속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들만 우선적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뉴스는 어디를 봐도 뭐 금리가 올라가서 긴축이 될 때는 실적수가 간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은 실적수를 높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실적수가 이제는 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갈 수 있는 애들만 간다. 지금 뭔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증시에 투입된 자금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시에서 내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나와야 실제로 자금이 계속 투입이 될 텐데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선별적인 이제 진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700선만 지켜주면 한국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낙폭은 멈출 수 있다는 관점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 베팅을 하기보다는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 명절 동안 어쨌든 미국 증시는 열릴 거라서 미국 증시가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추가 매수지 아니면 저점 매수로 신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약간 교체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2,700선의 지지 여부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매매는 설 연휴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안지영 팀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최근에 우리 시장 좀 여러 가지 악재들로 투심이 많이 좀 얼어붙은 모습인데요. 긴축 우려나 코로나19 확산,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갈등, 이렇게 악재도 좀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좀 퍼지면서 시장 투심이 더 위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일 코스피의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른 수급 악화우려도 좀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 수급이 너무 많이 눌리고 있어서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두고 낙폭이 줄어들면서 점차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그 기점을 설 연휴 이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만 보더라도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으로도 1대 이하로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더라도 하락폭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긴축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조정 국면이 어느 정도 지나가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적감을 써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금리 상승기에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낫고 2차전지 관련주나
금리 상승 수혜주 등이 리스크를 좀 최대한 줄이면서 매매하기에는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반등 시점은 설 연휴가 될 것으로 보고 계시고 낙폭 거대 종목 중에서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을 주목을 해야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팀장님. 네, 일단 GK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증시가 약세인 구간에서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재료라든지 주도주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재료는 사실 이제 실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GKT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GKT 같은 경우 상승폭을 좀 확대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결국은 지수가 크게 좀 밀려 내려오자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오히려 놓쳤던 종목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관점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이 스마트폰 출하량 부진에서도 이 폴더블 스마트폰의 판매는 계속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DKT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폰 판매 호조에 따라서 실적이 점점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지금 계속 꾸준히 양호한 실적을 달성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폴더블폰 스마트폰 출하량 같은 경우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수요도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DKT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 개선에 따라서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다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용 FBC에도 이 대비 마진도가 높아 낮은 개선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2022년도에 역대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기업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이 폴더블폰의 수혜 덕분에 꾸준히 어느 정도 매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서 시장에서 지금 돈이 간다라고 했을 때 DKT라는 종목은 분명히 돈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나 손절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면 목표가가 15,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500원으로 제시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조정받기 전 높은 고가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사실 여기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고가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드리지만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지수 조정 때 저가 매수, 실적 종목, 성장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이런 종목을 저가 매수하시면서 좀 잘라먹는 수준으로 진행하시면 그래도 어려운 자리에서 꾸준히 좀 수익도 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DKT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영 팀장님. 네,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은 CIS인데요. 동사는 2차 전지 핵심 제조 설비인 전극 제조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 현재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과 함께 중국 CATL이나 일본 파나소닉 등의 해외 업체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험에서도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를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동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장하는 LG 엔솔의 흐름과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서 함께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엔솔의 경우는 상당히 좀 큰 이슈인데 기업 공개 사상 최대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공모주 청약 기록도 어마어마하죠. 보시면은 증거금이 100조 원을 넘으면서 종전 최고였던 SKI 테크놀로지의 81조 원을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일단 업계 분위기를 좀 보시면 10조 원에 육박하는 공모 자금 중에서 많은 부분이 미국 공장 증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장비 수주가 늘어나면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의 주가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2차 전지 생산 과정에서 전공정으로 분류되는 전극 공정의 장비 수주가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관련 장비 업체인 동사의 신규 수주액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왔던 수주가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될 것이고요. 주가 역시 최근의 시장 폭락에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변동을 주면서 눌림목을 한번 만들어주는 흐름에서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와주는 타이밍을 노려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CIS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